입이 셋,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실록에. 청사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두귀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두귀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수문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에 보여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백 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네. 뭐 괴물 스토리에 물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 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건데. 쳤어요? 아니,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헉 네.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얘기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 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포기를 몰랐던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리고 밀렸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키와 이 기와에 개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개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
라는 뜻입니다. 아하.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되죠.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역사 속 미스터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 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가 보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어?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씨. 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 속 미스테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 어, 진짜요? 진짜요?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몰랐는데? 네.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어요.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그러니까? 저희 외가쪽 할아버지. 할아버지. 와, 진짜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몰랐던 얘기인데. 아,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이 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궁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요?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해도인가요? 어머! 황해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제 형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진짜요?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터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벽난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이 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붓두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이 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네?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되죠.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 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의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송,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오. 아,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 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터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하.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진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 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허리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소의 흥범신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성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삼천궁녀 의자왕.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의 빗대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그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삼천명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의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후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이어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이어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힘 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과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성공했다는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치네. 기간이 완전 겹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몰년은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못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섬이법은 일명 김홍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정두섬이법이 그러네. 똑같네. 저 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 저 주름 바지에 있는 주름, 선. 주름. 네. 저기에 보면 그래.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김홍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네, 저기 지금 손들이 꺾여 있네요. 자,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 역시 손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저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저. 그죠? 네.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네.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 화가 김홍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